백이롱은 구카모 국화과로 멕시코 원산의 한 해살이 풀입니다. 식물의 높이는 약 50에서 90cm로 화분에 키우기에는 좀 큰 키로 담장 아래 뜰 안에 원해용으로 심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100일 동안 꽃이 피어 있다 오랫동안 살아 꽃이 시들지 않는다 하여 백이롱, 백일초라 불리웁니다. 9월에 염은 종자를 채집하여 다음 해에 3월에서 5월 상순에 씨앗으로 파종하여 번식합니다. 백이롱은 원래 자주색에 가까운 잡초였으나 독일의 식물학자가 발견하였고 많은 화해가들에 의해 개량되어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체류 중인 미국인 비행사 스코 켈리가 2016년 1월 17일 꽃을 피우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우주에서 처음 피운 꽃은 바로 백이롱입니다. 지구 대기권 밖 우주에서 첫 번째 우주꽃으로 탄생한 백이롱이 더욱 크고 새롭게 보입니다. 좁은잎 백이롱 또는 미니 백이롱은 1년생 초화류로 백이롱보다 높이와 잎의 크기가 작고 한여름 비바람에 쓰러짐 없이 잘 자랍니다. 요즘 한창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의연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작지만 부드러운 힘을 가진 꽃, 좁은잎 백이롱입니다.